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이 임직은 무효입니다. 명성교회는 총리법을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부한다. 임직은 무효입니다. 마시고 자리를 세습한다는 것은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마치 명성교회가 그 가정의 것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성교회가 그동안 몇 년, 수년간 걸쳐서 김하나 목사님을 명성교회로 청빙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모습들 속에서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다른 외압이나 그런 걸로부터 좌우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